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벵골인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국토가 넓지는 않지만은 인도의 북동쪽에 있는 지역이 되겠죠. 갠지지강 유역이 되겠고 이쪽에는 땅덩어리는 넓지 않지만은 방글라데시에 사는 사람이 그 1억 6천 명이나 됩니다. 인구 엄청 많죠. 그다음에 인당 GDP는 5,800달러로서 가난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벵골 지방의 동쪽이 되겠습니다. 수도는 다카가 되겠고 여기는 아주 고통 지역이 되겠습니다. 생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방글라데시의 인구의 90%가 이슬람이고 인구 밀집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이 돼 있고 동과 서가 만나는 곳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가 여기 존재를 하고 방글라데시 이쪽에 그 서쪽에 인도가 있고 또 동쪽에도 인도가 있죠. 그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미얀마가 있는 걸로 돼 있고 이 방글라데시는 이제 갠지지강 유역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방글라데시의 맨 남쪽에 치타공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방글라데시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은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이제 그 인도 전체를 봤을 때 이쪽이죠. 이쪽 그 동쪽에 갠지지강 유역이 이제 방글라데시가 돼 있고 방글라데시 바로 위에가 이제 부탄. 부탄의 이제 그 서쪽이 이제 바로 이제 네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있겠죠. 미얀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방글라데시 지금 지역이고, 인도가 이쪽 지역하고 이쪽까지도 인도가 되겠습니다. 이 방글라데시 지역은 기원전 4세기 마우리아 왕조, 이 그 고대 인도의 최초의 통일 제국이 마우리아 왕조죠. 이 마우리아 왕조는 기원전 322년부터 기원전 180년까지 거의 한 150년 동안 존속한 고대 인도 최초의 통일 제국이 되겠고 이 최초의 기원전 322년에 태어난 마우리아 왕조 322년이 언제냐 하면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사망한 것이 기원전 323년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사망한 해 다음 해에 마우리아 왕조가 태어난 것이 성립이 된 거죠. 이 마우리아 왕조는 기원전 322년부터 기원전 185년까지 150년 동안 북부 인도를 통일해서 통치한 제국인데 이 당시에 이 마우리아 왕조의 종교는 불교와 불교가 되겠죠. 불교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브라만교, 뭐 자이나교 그 당시 이제 불교와 같이 등장한 그런 교들과 같이 이제 불교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우리아 왕조 때는 이제 이쪽이 불교를 믿었지만은 굽타 왕조, 그 다음에 이제 그 불교를 믿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등장한 서기 이제 그 20년부터 서기 350년까지 이제 북부 인도를 통치한 쿠샨 제국, 요것도 불교가 되겠습니다. 불교 왕국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서기 한 250년부터 등장해서 서기 550년까지 300년 동안 북부 인도를 통치한 굽타 왕조. 이 굽타 왕조 때는 여기가 이미 힌두교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세기 굽타 왕조 다음에 나타난 팔라 왕조. 팔라 왕조 때는 불교 국가가 되겠고, 10세기 이제 무슬림이 이제 이쪽을 장악을 하면서부터는 무슬림 왕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세기에 이제 힌두교 국가인 세나 왕국이 들어서게 되겠고 13세기부터는 무슬림이 장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기 1500년대부터 1850년까지 350년 동안 이 북부 인도를 통치를 하던 무굴 제국도 이슬람이기 때문에 이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벵글라데시 지역이 초기에 기원전에는 불교 그다음에 이제 서기 300년까지 그러니까 기원 서기 300년까지도 불교 국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기 한 300년부터 서기 250년부터 이제 굽타 왕국이었으니까 그때 굽타 왕국부터는 힌두교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힌두교가 조금씩 진행되다가 중간에 잠깐 불교가 있다가 다시 힌두교가 들어왔다가 결국에는 이쪽이 다 힌두교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세력이 불교에서 시작을 해서 힌두교를 거쳐서 이슬람으로 끝나는 것이 이 방글라데시의 정체성이 되겠습니다. 기원전 11세기부터 이쪽이니까 그러니까 기원전 한 1000년경, 기원전 1000년경,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경부터 이쪽에 문명이 존재를 했으며 불교와 힌두교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겠습니다. 15세기 포르투갈을 시작으로 해서 네덜란드, 프랑스가 도착을 하고 18세기 영국이 캘커타를 비롯한 벵골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1947년 인도가 독립을 하면서
이 벵골 지역은 힌두교를 믿는 서벵골과 이슬람을 믿는 동파키스탄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1971년 방글라데시에서는 독립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이제 우리도 독립을 하자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들이 이제 힌두교 싫다 이거죠. 그래서 동파키스탄이 독립을 해서 방글라데시가 되겠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벵골어를 사용을 하면서 서파키스탄은 우르두어를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경의 95%가 인도와 접하고 있으며 나머지가 미얀마와 접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인도 아대륙의 벵골만 부근의 삼각주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습지라든가 갈대가 많은 소택지가 대부분이고 정글이 많습니다. 크고 작은 하천과 수로가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히말라야 산맥, 북쪽으로 가면 이제 부탄이 있죠. 부탄 위에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롱 공원이 있습니다. 메가라야 공원이라고도 부르죠. 동쪽으로 가면은 트리푸라 언덕과 치타곤 구릉이 있고, 서쪽으로 가면은 라주모호르 구릉이 있습니다. 남쪽으로 가면은 벵골만이 있게 되겠죠. 삼각지, 하천, 하구 쪽에 있는 습지 한각지에는 토양이 비옥을 하고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농사짓기가 좋지만은 홍수라든가 가뭄이 취약하고 하천 범람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빚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는 것이 방글라데시의 현재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글라데시 위에가 이제 부탄이 있죠. 부탄의 서쪽으로는 네팔이 있고 네팔의 수도인 까트만두가 여기 있게 되겠습니다. 이쪽 지역도 지금 인도하고 인도로 되니까 인도와 인도 사이에 있는 게 방글라데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미얀마죠. 미얀마. 그다음에 이제 이쪽 지역이 이제 그 미얀마하고 접한 지역이 이제 치타곤 지역이 되고 여기는 이제 콜카타. 여기는 이제 영국 애들이 이제 세력을 싸운 곳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분리가 이쪽이 이제 서부 벵골, 이쪽은 이제 동부 벵골이었죠. 서벵골, 동벵골. 이거 벵골 지역이니까 벵골만이죠. 서벵골은 인도에 소속이 됐고, 이제 동벵골이 독립을 하면서 동파키스탄이 되고, 동파키스탄이 지금의 방글라데시가 된 걸로 돼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 홍수가 나면은 국토의 70%가 물에 잠기게 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더운 곳이고, 가장 비가 많이 오는 곳이 이 방글라데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절풍 바람인 몬순, 홍수, 열대저기압 태풍, 사이클론, 이런 게 자주 오는 아주 그 홍수라든가 물 피해에 취약한 지역이 방글라데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